대마시아를 위하여. 헨드랄레. 왕판에는 카렌 정글입니다. 환영합니다. 아 근데 상대 조합 왜 이렇게 날렵하냐? 아니 아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안무야 빨리 와라. 빵터 안무. 나 여기 한 명만 있어서 또 풀 빠진 건데 쟤. 아깝다. 근데 괜찮아요. 좀 날렵해도 어차피 제가 발분이랑 뭐 이석템들 나오고 나면은 괜찮아. 지금 릴리아가 또 버프 돼가지고 나간 것 같거든요. 상대 릴리아가 다이아 1이던데 아주 버프된 챔피언으로 꿀을 빨려고 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. 저는 일단 정법을 시작할게요. 이거 우리 편 이번 방 근데 오래 이겨가지고 좀 그렇긴 하다. 상대 조합이 너무 좋다. 우리 너무 유통기한 나온 챔피언들이 너무 많다. 라인 주도권도 딱히 없어 보이고요. 대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. 왜 폰트픽 찍어? 전지. 저거 먹을게요. 정법인 것 같네요. 진영을 무너뜨려라. 법이 안 통하면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. 먹어주고 일단 늑대까지 먹을게요. 최대한 정글을 빨리 먹어야지 W 때문에 딱딱해지거든요. W 안 찍어도 딱딱해지는 거는 패시브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정글 먹으면서 저도 딱딱하게 만들어야 돼요. 눈도 깜짝 안 한다. 이 두 개 찍어주고 제발 3600만 당하지 말아주라 이릴리아 형.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. 제발 그냥 대놓고 가는 300킹 한 번만 피해줘. 내가 이거를 먼저 가서 봐주다가 릴리아가 그냥 풀템 돌아버리면 제가 너무 막 뒤지셨네요. 아 좀 이상한 것 같지? 아 난 근데 진짜로 진심으로 릴리아랑 야쏘가 우리 편에 나오면 너무 두려워요. 챔피언 진짜 왜 만든 거야? 스텔죽 설마? 해주고요. 릴리아 풀캠 먹고 있니 너? 오 이 자식아 왜 이렇게 세? 니가 세봤자 나는 빵태온을 먼저 불렀거든. 이 친구야 바이게도 내가 먹었거든요. 사실 가렌 정글은 릴리아한테는 쓰레기일 수밖에 없어요. 레벨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이미 Q를 맞은 이상 그냥 못 도망갔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대표님 리드가 라인이 먼저 푸시 중이라는 걸 알고 먼저 싸우면서 드리블을 한 겁니다. 중요한 건 드리블이거든 이 게임에서. 어 천한 녀석 저를 죽이려고 보고 흥분했다가 머리가 터져버렸죠. 결국 탑라인도 좋아졌지. 집에 가서 광전사지구나 사오고요. 바로 이런 식으로 템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제부터 기분이 좋아지죠. 다이아 1, 릴리아도 별거 없습니다. 왜냐면 전 그랜드 마스터기 때문이죠.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백핑을 찍어주면서 바로 릴리아의 동선을 이미 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요. 아 이릴리아 이랩차 실화야? 많이 받아먹으면 올라가겠지? 손도 모르가나인데다가 탑은 카밀이고 미드는 르블랑이어가지고 이번 판은 진짜 갱으로 풀기는 진짜 힘든 판이야.
역갱을 잘 보든가 해야 되는데 중레벨 찍고 나면 아니면 딜 찍는 식으로 잡든가 해야 되거든요. 빵태형 너무 좋았는데요? 아 이거 빵태형한테 킬 안 들어갔지. 이건 그냥 죽였으면 그거죠. 그 처형이죠. 탑에 가서 CS 좀 받아먹고 6레벨 찍어가지고 궁으로 카메라 머리 큰 거 찍어서 죽여야 될 것 같아요. 아 이걸 집에 갔어? 어 이게 어떻게 집에 가지냐? 아 테레 탔구나. 내가 라인 밀어줄게.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. 저 릴리아 바텀 쪽일 거거든요. 승리가 눈앞에 있다. 이건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. 어차피 영웅 망했어요. 저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이미 본인 스스로가 그냥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녹슬어가고 있었거든요. 영웅님은 이건 이렇게 밀어주는 게 최선이에요. 안 그러면 어차피 다 라이프 라인 프레젠트에서 다 타는 라인이거든요. 그래도 내가 가가지고 카메 테도 빠졌으니까 손거머 정도는 열리지 않나? 희망을 전파하리라. 왜 이렇게 나대고 있냐? 못 참겠는데. 오케이, 회오까지 빼줬고요. 피 주고 이런 건 안 맞아주죠. 릴리아에서 야 나는 대로 카정을 역갱을 잘 친 척 하고 있지만. 아무 말 좀만 더 패기 있게 해보지. 어, 붕대만 맞춰도 이거 내가 다 학살 가능한 범인데. 어 뭐야 이럴리야. 오 아주 귀엽다.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,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곳에서 저렇게 이겨주 갑자기 쏘킬 낸다고? 제 노테리어 갖고 이러면 이럴리야 쿨이죠. 하이자 노프리드 또 깝치냐? 너 뒤졌다 진짜로 깝치려고 하면은. 과감하게 정의롭게. 오케이 부닥불 뺐어. 아씨 짜증나네. 근데 애들이 뭐 자꾸 뭐 스킬이 살아있네요. 이거 같이 집 갔다가 위쪽 정글 먹으러 갈게요. 오 나이스 빵태용. 스펠 다 빼줬으니까 이제 아무 못한이다. 이건 진짜 암무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. 풀 다 빼줬으면은 암무가 그냥 궁 쓰고 미포가 궁만 써도 둘 중에 한 명 터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. 회복까지 아까 빼줬고요. 이건 진짜로 해줘야 돼요. 이건 해줘가 아니라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. 됐다. 가고 있긴 한데 나도 갈 건데. 일단 볼렘 먹으면서 좀 상황을 지켜볼게. 전령을 치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. 진영을 무너뜨려라. 눈도 깜짝 안 한다. 전진. 내가 전령을 쳐야겠다. 그렇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식으로 풀 다 빼주면은 이건 못 보여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저거 구도 깬 거 저예요. 지금 제가 1킬 어시스트지만 진짜 바텀 발리고 있던 거 제가 구도 깨준 거예요. 아무 6레벨 전 타이밍이 아주 귀엽게 가가지고 진짜 헤드 다 해줬잖아요.
핵심을 깨뜨려 본 사람입니다. 저는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. 날아가지 마, 날아가지 마, 날아가지 마. 진영을 무너뜨려라. 아, 르블랑 없으니까 빨리 밀고 밀어야 될 거 아니야. 전지. 너 자신을 믿어라. 뭐하니? 결국에 게임을 주무르고 있는 가렌이죠. 먹어 먹어. 더 먹으면 화낼 것 같아. 게임을 손에다 넣고 주물주물 대고 있죠. 그다음 전 여기서 이 속방울 타고 넘어가서 아주 역겹게 눈을 대고 있는 카이사 녀석을. 뭐해? 그건 아니야. 그런 호응은 내가 원했던 호응은 아니야. 됐다. 둘 다 플래시 빼놓긴 했다. 못 잡을 것 같냐? 나 모르가나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. 이건 못 버리지.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. 빼자 빼자. 아, 왜 이렇게 무리일래 판테온이. 그걸 왜 들어가. 아, 갑자기 릴리아 크네. 안 죽어도 안 죽어도 될 거를 막 죽어주시네. 나에게 좀 더 게임을 너무 쉽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건가. 그냥 욕먹었으면 됐는데 사실은 바텀이 갑자기 회복 쓰면서 푸른분을 갑자기 푸른분 플레이를 해버려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약간 역겨워집니다. 하지만 발분이 나왔다는 거 이제 진짜 무적이라는 거죠. 릴리아 자식이 좀 커봤자 이번 판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. 나의 가린이 더 잘 크고 있거든요. 나이스. 어어? 잡아야지 잡아야지. 저거 잡아. 아, 저거 왜 안 잡아. 아, 이건 좀 아쉬운데. 깨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갈게요. 침묵이다 이 자식아. 아, 아프지. 이게 가렌의 힘이야. 흔들어서 너무 세버리잖아 그냥. 아, 릴리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. 데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. 오케이, 지금 갈게요. 이거 이건 진짜 무조건 잡는 건데. 아, 이럴려면 저걸 마무리를 못 안 해주시네. 이제 카미를 본다고. 아, 괜찮아요. 이미 상대편 현상금 뜬 거 보이시죠? 상대편이 좆됐어요. 정의로 심판하겠다. 내 귀여운 가렌이 온대방네 뛰어다니고 있거든. 빼야 되는 상이었는데. 어? 귀엽긴 해. 한까지 던지냐? 법이 안 통하면 왜 이러실까? 정의를 실현하리라. 눈도 깜짝 안 한다. 아휴. 그래도 뭐 모르가는 잡았네. 근데 뭐 릴리아가 좀 이렇게 킬을 먹기 시작해야지 사실은 형님들 더 재밌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. 저 그냥 성장할게요. 릴리아가 릴리아가 좀 타이밍이 좀 재수가 좋네.
톰도 딱 저 타이밍 해줘가지고 그냥 돌려 먹으러 간 건데 전혀성 그냥 무지성 폭김 중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 릴리아 잡자. 여기서 릴리아 잡아야 돼. 기다렸다가 왜 이걸 포기하세요? 죽여버릴 건데 짜증나게 하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. 자꾸 와가지고 블루바주로 오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타미 녀석이 좀 릴리아랑 좀 상호 유기적인 좀 그게 좀 잘 되는 녀석이에요. 릴리아가 계속 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빼라 힘들. 진영을 무너뜨려라. 근데 전령을 좀 치도록 할게요. 이게 가렌이 발분까지만 나와도 완전히 챔피언 자체가 답답함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. 상대 좀 바텀 쪽에 힘 죽이는 것 같은데? 릴리아 올 텐데? 까비. 이래리 안 오져서 나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. 너 자신을 믿어라. 이건 내 거야, 릴리아야. 너가 이걸 치려고 해. 여기랑 밑에 있는데 2대2 해보시든가. 우리 떡대들 상대로 2대2 자신 없잖아. 가렌 정글은 잘 풀리면 이 자식이 이걸 손 넘으려고 해요. 아까 블루 먹은 건 미안해. 근데 이건 아니지. 극딜적으로 갈게요.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. 바텀이 결국 져버렸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테리랑 궁 멋졌다, 브라더들. 르블랑이 근데 뭐 거의 멘탈이 나간 것 같은데? 궁만 가지고 이상한 짓 할 때부터. 초반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. 릴리아 바텀 보이니까 저 미드 라인 좀 푸시하다가 바텀에서 사고 터지면은 미드 그냥 구멍 내버릴 준비할게요. 카멘도 밑에 있거든요. 이건 합류를 해야겠다.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. 어, 루블랑 너 근데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니? 이 녀석이 이제 대답은 이제 게임을 이기는 것보다는 개그를 하는데 더 집중하기로 한 모양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멍청한 릴리아는 바로 나한테 정글이 뜯겨야죠. 미드라인 개판이니까 바로 밀어주고요. 나 릴리아의 두꺼비까지 뜯으러 가야지. 이제 그만하고 빼 형들.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. 릴리아의 맛 좋은 두꺼비까지 기분 좋게 털어줍니다. 그럼 릴리아가 육대를 먹으러 오겠죠? 그래서 털어 먹으러 가는 거? 이건 내 거야. 깜짝아 난다. 데마시아를 위하여. 근데 우리 오레디 조합이 와서 너무 즐기면 안 되는데. 카밀 같은 애들 템 나오기 시작하면 좀 짜증나가지고. 난 욕 나오기 전에 칼프랑 먹고요. 좀만 빼봐, 좀만 빼봐, 제발. 다 죽었네. 다 보이는데 왜 죽어줬지? 약간 좀 거리 조절로 무르가나가 갑자기 폴로 홍한 것 같은데 거리 조절이 안 됐나 봐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우리가 불굴의 선봉대다.
전진! 진영을 무너뜨려라! 빨리 라인 밀어놔야겠다 내가. 지금 잘리면 안 된다. 우리 애들한테 용 주면 안 돼. 과감하게 정의롭게. 아 왜 이렇게 잘리냐? 좀 빼면 빼라 진짜로. 너무 그만해 형들. 눈도 깜짝 안 한다. 전진. 우리가 곧 정이다. 아 괜히 맞아가지고 전력 못 푸네. 어우. 어 괜히 한 대 맞아가지고 몰가한테. 오 나이스. 대세죠. 아무마 이런 거 좀 나 발 좀 묶어주면 안 되냐? 보여줄 수 있는데. 아 하라니까 해. 아 잡으면 아 1점 차도 잡으면 된다고요. 아 씨발. 나 사는 거 같은데? 아 이거 릴리아 그냥 원콤인데. 아 왜 안 해. 아 카멜 오기 전에 그냥 릴리아 죽이면 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. 아 제가 오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잘리네. 됐다 이거. 아 이거 같은 편이랑 같이 좀 유기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. 너 자신을 믿어라. 아 방금 전에 원래 바텀에서 오히려 이긴 다음에 게임 터지는 건데. 아 요즘 이렇게 롤 스트레스 받지. 말 안 들어줘요. 그냥 그걸 찍어도 자기 전에 고집을 지킵니다. 고집을 지킨 사람이 너무 화납니다. 아 제발 우리 계속 한 명씩 없잖아. 왜 계속 4대5를 이제 하려고 그래. 오 나이스. 미쳤어? 뒤져 그냥. 야 어디로 보이니? 친옥 먹어 너도 이 자식아. 나이스 르블랑 캐초기야 개꿀. 그렇자. 르블랑 이제 킬초기 할 때 됐지. 대자연의 힘을 올릴게요. 이거는 이제 딜템 다 나왔거든요. 제가 지금 릴리한테 좀 맞으면 좀 체력이 많이 다니까 대자연의 힘 올려주고.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. 전진. 흔치. 아 제발 우도 좀 들어주라고.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. 빼자 형 살짝. 얘네들 이렐리아 잡으러 가 모습 보이는 순간 바로 친다. 광폐하의 이름으로 눈도 깜짝 안 한다. 이래 잡으러 간 것 같은데. 아무야 같이 몸빵 좀 해봐. 바보들 이걸 이들 잡으러 가. 나이스. 개쎄죠 나 진짜. 나 지금 개깡패야. 내가 미드라인 밀게요. 오 나이스 형들. 죽어 그냥. 빨리 찍어주고요. 레드 나온건가? 너무 맛있겠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건 레드거든. 바텀 가서 또 흔들어줘야지. 이게 이렇게 무한으로 흔들 수가 있어요. 가렌 정글이 좀만 잘 크면. 이속이 워낙 빨라가지고
무한으로 흔드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궁극기도 또 개세고 가린이 잘끈판이 은근히 노답이라니까요. 숨어있으면 릴리아 올 것 같은데. 렌즈 돌리면서 미리 보고 있을게요. 정의로 심판하겠다. 뒤져 그냥. 이런 식으로 원콤이 나죠. 족발이라는 거예요. 귀여운 다이아의 릴리아는 결국엔 저한테 머리가 으깨지죠. 릴리아 죽었으니까 미드 좀 밀어봐. 어?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? 그냥 갈리거든, 믹서기거든.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. 내가 릴리아 궁도 빼놓고 죽여가지고. 릴리아 풀 빠졌다. 르블랑은 이 와중에 백도어 중이었네. 다음번에 릴리아는 죽이면 되구요. 막템을 그냥 죽모 올리자. 죽모 올려서 피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. 워낙 잘 컸었어가지고, 워낙 잘 큰 판이어가지고 이 속도 하나도 안 모자라거든요. 가장 큰 적이다.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, 망토년. 내가 없으면 형들은 무적이 아니에요. 내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빼셔야 되는데. 숨어있으면 할 만한 올 것 같은데? 릴리아 불러 먹으러? 얘네가 이걸 해봤자 그 다음에 할게 딱히 없거든요. 집 막아야 돼가지고 탑을 밀게요. 이미 투억잭이라서 이 친구들이 할게 없어요. 자신을 믿어라. 데마시아는 하나도. 기다려다 바로 먹고 끝낼까? 바론 좀 시야 좀 잡아봐. 안무무용. 어허, 라인 한 줄 더 밀러 먹어보면 죽은 거. 이게 모프리잖아요. 배가 죽은 것 같아. 개세지 않아요, 진짜로?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. 두려워 마라. 내가 간다. 좀 빼야 될 것 같은데. 릴리아가 와줄 생각이 일단 없거든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, 왜 이렇게 다들 재빨라. 릴리아 형 포탑 잘 가고 있다. 그래, 릴리아는 백도어지.
그건 좀. 빼. 못 끝내, 절대 못 끝내. 형 왜 또 가가지고 얘네들이 귀여운가 보다. 왜 안 빼고 가가지고 또 대줘. 분명히 일리아가 이랬을 거예요. 야야 빨리 와, 빨리 와, 이거 끝낼 수 있어, 끝낼 수 있어, 빨리 오라고 하면서 아마 죄송해 스포츠는 머리통을 한대 때렸던 것 같아요.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몸에 홀린 듯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갈 수가 없거든요. 머리통을 한대 맞은 겁니다. 내 핀을 안 들어주고 아까부터도 여러 밖에 이상한 짓을 해요. 내 핀은 안 들어줘. 이거 한타 한 번 더 비비면 질 수도 있다. 이리 와봐. 이리 와. 나랑 같이 앞에 있어. 아 진짜 아무리 이 자식 굳이 불통입니다.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법이 안 통하면 검거 일리아를 실현하리라. 죽은 사이도 먹게. 눈도 깜짝 안 한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우리의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.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게임인데 진짜 어렵게 가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. 이게 미스포춘이 바론이 엄청 느리거든요. 미스포춘의 바론 속도는 진짜 최악이란 말이에요. 원래 이쯤 되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엄청 느리죠. 제가 거의 혼자 딜 다 넣고 있는 거거든요. 원래 진이랑 미스포춘 좀 가론이 많이 느린 편이어서 중에서도 미스포춘이 제일 느리거든요. 주문 사올게요. 이제 좀 끝내자. 기다렸다 영양까지 마시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나도 좀 마지막 아파. 아직 상대가 그렇게 2, 3코어네. 그나마 릴리아가 4코어? 언제든 이제 우리 세졌다. 이젠 진짜 끝낼 때다. 플래시 필살기까지 장착돼 있어. 릴리아 또 딴짓한다. 저런 게 진짜 괘씸한 거라니까요, 형님들. 저런 사람들이 한 명 껴있으면 게임이 안 끝나요. 이 팔찌 쓰인 게 아닙니다. 난 멍청한데 누가 죽는 힘을 죽이고요. 뭐 아니다. 그냥 딜로 찍어 누르면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딜이 말이 안 되게 세거든요. 일로 와. 일로 와. 맞는데. 좋습니다.